동생 면회 간 승무원 누나? 뽀또 한다 뽀또 평화롭던 어느 날 동생의 전화가 오고 오늘 올 때 누나 유니폼 좀 입고 오면 안 되냐고 그래 한번 입고 갈게 시선을 즐기던 너 웅성웅성 주변 쳐다본 시선을 즐기고 며칠 후 또 전화가 와서 같이 올 후배도 없냐고 후배들한테 민폐일까 말을 못했다고 그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PX를 쇼핑해 왔다고 대부분 자취 중이라 더 좋아했다고 옆에서 듣던 실습대생들도 따라간다고 동생 짬이 안 되던 시절이라 항상 심하게 손이 터 있었는데 누나가 간부에게 고무장갑 같은 거 끼면 안 되냐고 물어보고 그 후로 고무장갑을 끼게 됐다고 그랬어요 썰 푸는 거네 그냥 기괴한 미술 작품 뭐고 이게? 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는데? 바람을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보잉 동물을 닮은 운동 구조인 스트랜드 베스틴을 만들었다고. 고흐의 나라네, 진짜 기가 막히네. 이게 뭐야? 상하이 봉쇄를 왜 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 밖에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냥 저 철장으로 가다 버리는 거야? 야. 제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공산의 맛이네 진짜 한화 2조짜리 전투기 추락사고 스텔스기인가? 와 2조짜리야 어마어마한데? 항공기 컴퓨터 센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컴퓨터가 실제 속도보다 12노트 더 빠른 값을 표시해버리는 바람에 조종사가 낮은 속도에서 항공기 기술을 올려 실속에 빠진 어이구 2조짜리면은 야 존나 비싸네 도깨비 건물이 뭐지? 앞에 큰 건물 보이시죠? 정면으로 보이는 큰 건물 저 큰 건물이 이 길 끝에 세워진 건물인 줄 알았다고 이거 인천에서 서울 가는 방면에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알파야 이거 어딘지 알 것 같지 않아? 맞네! 인천 영종도 너 이거 처음 보냐? 본 적 없어 이거? 봤던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본 거 같기도 하고 저 큰 건물이 이 길 끝에 세워진 건물인 줄 알았다 근데 가까이 가면 커져야 되는데 저 처음에 도깨비 건물인 줄 알았다고 정말 먼 거리인데 6km를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와 뭐야 이거? 도깨비 건물?
삭시다. 폰조 착시라 그러네.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 건물이 그대로다. 신기하네. 러시아 시리즈 괜찮네. 과자 취향 선택. 포카칩, 꼬칼콘. 웬, 나머지 다고. 반박시 게이. 뭔 말이야? 초코아임 vs 화이트아임. 당연히 초코아임 아닌가? 나는 화이트 초콜릿은 사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 화이트 초콜릿은 너무 달고 너무 느끼해. 그 단 것도 어떤 그 단맛의 어떤 저기가 있는데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초코가 참 맛있잖아. 근데 화이트아임은 진짜 별로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약간 무슨 촌농 먹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무슨 맛이지? 왜 만들었지? 뭐 솔직히 딸기 초코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딸기 크림 같은 거는. 근데 화이트 아임은 줘도 안 먹어 나는. 그런 느낌. 난 그래서 화이트 초콜릿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난 줘도 안 먹어 화이트 아임은. 알걸? 알프도? 맞지? 예전에 너가 화이트 아임 줬는데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 화이트 초콜릿 싫어한다고 하면서. 진짜요? 응. 잘 드시는 것 같던데. 뭘 잘 드신? 시발놈, 너 요즘 자꾸 그런다. 너 왜 있는 사실 자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더 재미 주려 그러냐?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화이트 아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다른 거랑 헷갈렸나 봐요. 초코아임. 새우깡 vs 매운 새우깡. 이거는 무조건 매새지. 매새 맛있어요. 새우깡은 참 좋은 게 뭔 줄 알아? 존나 배고플 때 먹잖아? 그 어떤 과자보다도 계속 손이 가요, 손이 가. 진짜 말 그대로. 노래대로 돼, 진짜로. 매새가 됐건 그냥 강 새우깡이 됐건 그 짭짤하고 그 감칠맛 잊을 수 없지. 존나 배고플 때 먹으면 뒤져, 이거. 배불러, 그리고 하나 먹으면은. 지금 한 2,000원 할라나? 한 봉에? 1,500원 할라나? 야, 난 새우깡이 저기 300원 하던 시절 때가 난 유년 시절이었는데. 감자깡 vs 고구마깡. 이거는 말할 것 없이 감자깡이지. 그래, 뭐 고구마깡에 저기 뭐 약간 겉에 찐덕찐덕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 검은 깨 살짝 올라가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 맛있지. 근데 감자깡이지. 예, 스낵의 기본은요 감자 스낵이에요. 예, 정말 스낵의 기본은 감자. 짭짤한 거. 어니언 맛 오리지널. 야 이거는 무조건 오리지널이지. 어니언은 뭔가 이 손에 그 묻는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분말 스프? 이 손에 묻는 스프도 좀 별로 같고 계속 먹다 보면은 약간 신맛이 살짝 느껴질 때 있어. 포카칩 많이 먹어본 사람들 알 거야. 이 어니언 맛 포카칩은 먹다 보면은 살짝 신맛 날 때 있거든? 그때 좀 별로야. 그 맛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미각 예민한 사람들은 포카칩 어니언 맛에서 살짝 신맛 나는 거 알 거야. 셔. 포카칩 오리지널이지. 예. 포카칩 그냥 빵빵한 거. 아우 너무 배고파갖고 과자라도 먹어야겠다. 빵빵 그냥 위에서 쫙 찢을 때 이게 안에서 그 뭐지? 과자 안에 들은 질소? 그 포카칩 냄새 팍 풍기면서 얼굴을 샥 바람을 때리는데 냄새 맡으면 그때 이야. 뭔지 알지? 어니언은 좀만 먹어도 질리는데 오리지널이 한없이 들담. 쿠크다스 뭐 아무거나 먹어. 나는 쿠크다스 자체를 싫어해. 난 이런 류의 과자를 제일 극혐하고 싫어하고 줘도 안 먹어. 이건 알지 랄프야? 네. 형 쿠크다스 존나 싫어하잖아. 맞아.
난 이런 뻑뻑한 질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씹다 보면 이제 그 어금니 뒤쪽에 이렇게 살짝 그 낄 때 그것도 싫고 그냥 이런 맛이 그러니까 쿠키에 그 쿠키 우리가 쿠키를 딱 떠올렸을 땐 그 생각나는 그 맛 맞아 그렇게 그런 류의 아니지. 모든 것들을 싫어해 나는 쿠키를 정말 싫어해 쿠크다스 콘초 vs 콘치 콘초지 에, 콘치는 잘 모르겠어 콘초지 콘초 근데 애초에 콘초 콘치 자체를 잘 안 먹는 것 같아 나는 아 꼬칼코는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맛없는데 남의 돈으로 사져 있는 걸 보면은 한 번씩 맛있다 내 돈 주고 안 사 먹는 과자 콘초 콘치 꼬칼콘 그냥 테이블 위에 꼬칼콘 하나 올려져 있으면 저거 먹어도 돼? 해가지고 먹었을 때 그렇게 해서 공짜로 얻어먹는 그 조그만 꼬칼콘이 제일 맛있는 법이야 홈런볼 초코맛 대 우유맛 이거는 초코맛이지 그 홈런볼 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 홈런볼 그냥 입안 한가득 쑤셔넣고 그냥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냥 혀로 밀착시켜갖고 압축 프레스기로 딱 눌러가지고 그게 참 맛있지 홈런볼 딸기 아 웨하스도 안 돼 말했지 웨하스 뭐 쿠크다스 존나 싫어 얘는 질감도 별로야 가볍고 씹을 때 가루 많이 날리고 입에 가루 많이 묻고 겉에 표면에 있는 이 과자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별로 바싹 마른 스티로폼 씻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프링글스 정말 좋지 프링글스 진짜 나 학창시절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 프링글스 맛있지 근데 프링글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이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 U자형으로 그러면은 혀에다가 닿는 부분이 이 저 뭐냐 스프가 안 뿌려진 부분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난 그렇게 해서 녹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이거 스프가 되게 짜 엄청 짜 스프 안 묻어있는 쪽을 혓바닥 쪽에 놓고 먹으면은 되게 고소하니 맛있어 근데 그거 알아? 프링글스에 들어있는 그 감자 함유량이 좆도 안 되는 거 진짜 감자 100%는 포카칩이고 얘네들은 그 감자 향이 나는 그런 저 밀가루 반죽이래 그냥 존나 사기당한 느낌 들어갖고 나 그 이후로 안 먹어 어쩐지 프링글스는 뭔가 좀 그래 그지? 감자 아니야 부산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부산이 땅값이 이렇게 비쌌어? 오, 뷰 지리네 나도 뭐 저 광안대교인가? 여기에 있는 숙소 같은데 나도 많이 가봤는데 아 글쎄 뭐 매일 보면은 좀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 왜냐면 일단 부산 교통 자체가 너무 빡세 여기서 나가는데 한 세월 걸리더만 차가 별로 안 막힘에도 불구하고 누구 덕분에 갔어? 어? 매일 봐도 좋다고? 근데 글쎄 나는 한 세 번 가니까 질리던데? 안 보게 되던데? 이주동선에 세 번 네 번 가니까 아니야 나 개인 사비로 간 적도 있어 근데 별로였어 월 700만원 20년 연금 복권 당첨 소감 달달하다 달달하다 월 720만원을 20년 동안 받는 기분 달달하다 정말 달달하겠다
700만원씩 20년 받으면 얼마지? 월 700만원 1년에 8,400만원 되겠네? 그지? 1년에 8,400이면은 야 20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겠구만. 1억 6천이야. 16억 8천. 진짜? 네, 16억 8천. 존나 달달한 인생이네. 부럽다. 출산율이 증가 중인 일본. 어? 일본은 이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은 작년 대비 출생아 수가 4,000명이 늘어나고 혼인 건수가 1만 명이 늘어난 반면에 우리나라는 출생아 숫자 1.2% 감소, 사망자 숫자 9% 증가, 혼인 건수 9.4% 감소. 야. 아, 씨발 재앙이 형. 재앙이 형. 나라를 아주 개 존나 개 씹창 만들어놨어 재앙이 형. 아니 왜 그랬노? 잘 좀 운영해보지 왜 그랬어 진짜. 씨발 믿었는데. 어? 증가율도 있음 조선족 증가. 왜 그랬어 진짜로. 아 좀 잘 좀 해보지 왜 씨발 전 세대들한테 다 욕처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번 정권은. 맞지? 역대 최악이지 않았을까?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아휴 다음. 물에 빠진 주인을 본 댕댕이들. 오. 야, 구하러 가는 거야? 훈련도 안 받았는데. 진짜 키울 맛 나겠다. 야, 세파트. 야. 지린다. 랄프랑 흐미는 코트 빠지면 구하러 가냐? 랄프가 구해 주겠지. 근데 랄프보다 내가 수영을 잘했어. 상관없어. 뭔 소리야? 내가 네가 수영 훨씬 잘하는데. 개잡 소리하고 저번에 바다 갔을 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추워가지고 바로 나가려고 입술 보라색 돼가지고 비용신. 추운 건 안 가르죠. 을왕리 갔을 때 기억을 하세요. 당신보다 수영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저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까불지 말하니까? 너 접영 할 줄 알아? 애초에 쉘퍼드랑 골든리트리버를 부조견으로 자주 키우는 겁니다. 귀엽다. 야, 나 접영 선수야. 어? 나 나 전라도권에서 저기 뭐야 선수권에서 나 저 1등 했었어 임마. 나 초3 때 임마. 몸이 그 빠진 사람 포우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대가리 후린 강아지 짤 있던데. 까불지 말하니까? 뭔 랄프 승이야. 코트 승이지. 수영도 못하는데. 랄프 승이니까 닥치고 눈이나. 아 저병으로 까분다. 까불어. 랄프 너무 까분다. 랄프는 섬사람인데. 나 목포 사람이야. 아휴 내가 이겨. 너가 져.
세상에서 가장 큰 엔진, 엔진 하나에 480억짜리 비행기 항공기 엔진이래. 이게 GE9X라는 그 항공기의 엔진인데, 엔진 크기가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하는데 엔진 힘이 워낙 강해서 바깥쪽 엔진은 끄고 비행을 해야 된다고. 왼쪽 날개 엔진 두 개 전부 작동시키고 엔진 한 대당 출력이 뭐야 60,781kg. 134,000마력이란 얘긴가? 모르겠다. 엔진 크기가 B737 동체 크기보다 더 크다고. 4,100만 달러, 480억. 아무튼 존내게 강하대. 모솔 아다남의 고백 최후. 오늘 발표하면 손목에 테이핑 해주는 실습했는데 강의 듣는 여자애가 해달라고 해줬다 하면서 처음 여자 손을 잡아봤다. 그래서 나는 말을 걸었다. 토요일에 뭐해? 애국 잘못 붙는다. 애국 애구잼. 이제 어떻게 하냐 고백. 왜 보냈다가 지웠어? 나 토요일에 한가해. 아 봤어? 그럼 토요일에 겨울왕국 보러 갈래? 응 봤어. 그래 좋아. 몇 시에 볼까? 나 사실 너 아까 손잡았을 때부터 너무 설레고 네 생각만 하더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되게 이상해.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 톡 빨리 해주는 거 보니까 누나한테 관심 없진 않은데 나랑 한번 만나볼래? 아 나 금요일 밤에 친구들 보기로 해서 토요일에 가는 거 조금 피곤할 것 같아. 단 둘이 영화 보자는 거 수락한 거면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었던 건데 풀악셀 밟아서 지퍼 만들었다고. 휴 다행이다. 요즘 미쳐버린 페이스 앱 성능. 이게 얼굴 잘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야? 허경영이야. 김영삼. 와 트럼프 시진핑. 김무성. 추미애. 윤석열. 이재명. 바이든.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노무현. 박정희. 노무현. 이야 신기하네. 킬강 노리는 샤코. 야 이거 그거잖아. 음악 캠프인가 예전에 그 전설의 카우치 사건. 나 이거 생방으로 봤잖아. 아 이거 나 중학교 때 생방으로 봤다는 게 진짜 중2 때 나 이거 생방으로 봤어. 럭스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소파 앉아갖고 이거 보다가 나 깜짝 놀랐지. 난 생방으로 봤어 생방으로.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방송 사고 최고 최악의 방송 사고로 기억되는 이 사건.
이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이야. 얘네들 때문에 인디밴드들이 더 양지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당시 PD가 홍대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인디 밴드들 음악에 좀 항상 아이돌만 나오고 기성 가수들만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다양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무명 그 인디 밴드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불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약간 펑크, 펑키, 막 락 이런 장르들은 자유를 막 울부짖잖아. 근데 이제 여기 온 새끼들이 밴드 말고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을 안무하는 애들은 아니고 그냥 저기야 저 고춧가 써 이 새끼가. 근데 그게 이제 생방송에 송출이 된 거지.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이 많잖아 이런데 그 자기 오빠들 보려고 팬덤들이 다 이렇게 방청객에 앉아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그 교복 입고 있는 애들도 막 있고 그랬었어. 근데 그 실시간에 다 벗고 그냥 점프 뛰고 그랬었어. 서전드 점프 계속 뛰고 그럼 자기들끼리 막 빠개면서 관객들 완전 싸해지고 난리 났었지. 카우치 이걸 모를 때가 있구만. 이때 그래가지고 MC몽이랑 신지였는데 음악캠프 방송 중에 본의 아닌 사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무리를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고 나중에 시간 막 지나면서 이제 더 회자가 됐던 와 전마들 안 씻었다고 걸그룹에게 욕먹은 팬덤 플로버들 팬미팅에 제발 씻고 오세요. 지세는 안 씻는 거 극혐한다고 해서 세수는 하고 할 겁니다. 저처럼 스크럽도 하고 아니 기왕 씻는 거 샤워로 옙. 그래서 이 그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이 씻고 오라는 거에 이제 동조하는 아니 이게 무슨 얼마나 극혐에 시달렸으면 저렇게 대놓고 말할까. 극한 직업이다. 짐승도 아니고 말을 해줘야 씻냐고.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되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나. 지선아 진심으로 제발 부탁할게. 댓글 달 때 조금만 생각해줘. 저 7만 건의 조회수와 870개의 댓글 보이니? 저기뿐만 아니라 온갖 커뮤니티 유머 페이지에 싹 다 퍼졌어. 팬덤 엄청 까이고 있어. 토 나온다. 저 팬덤 왜 저러냐. 평소에 얼마나 당했으면 저런 댓글을 달았겠냐. 너가 아기를 가지고 쓴 댓글 아닌 건 아는데 아기를 가진 사람은 짜짓기해서 퍼나르는 거 알잖아. 지선이도 냄새나는 팬덤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플로버가 아무 이유 없이 조리돌림 당하고 즐기는 건 아니잖아. 아니면 평소에 진짜 못 참게 태어났니? 남 탓이잖아 하는 팬덤. 사실만 얘기하는 쿨지선. 노지선이지? 그래서 노짱이라고 부르는 거고. 노짱 왠지 맥도날드 애플파이도 좋아할 것 같다. 맛은 선호인데 맨날 애플파이 비선호. 취향이니 존중해주세요. 노지선 양이 되게 매력있던데. 약간 풀린 눈에 몸매도 완전 노지선 맞죠? 이쁘던데. 이게 좀 더 그 저 실물에 가까워요.
귀엽게 생겼지. 내가 노지선은 알아. 아이돌 학교 유행하고 그랬을 때 짤이 엄청 올라왔었거든 카페. 그래서 뭐야 이 바이럴은 이러다가 어떤 움짤 보고 와 진짜 귀여우면서도 고한 게임을 해주고 싶네. 귀여우면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누구 미만작거리는 식덕들 개웃김에 키우. 그렇지 어떻게 보면 바이럴에 당한 거지. 근데 이거는 좀 씻고 가야지 뭐한 짓이야. 씻고 댕겨야지. 왜 안 씻고 댕겨? 그 특히나 제일 싫은 냄새 그 쉰내 땀에 쩔어갖고 그 쉰내 있잖아. 어우 랄프야. 네? 형 냄새 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거나 형이 냄새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예? 형이 너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뺀질거리냐? 일부러 그러냐 너? 아니요. 너가 옆에 있는 채취 끄니까 똑바로 정직하게 얘기해달라 이거야.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얘 왜 이래 진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쿠팡 리뷰 레전드? Holy shit. 아. 동태탕 맛있죠. 근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생선 내장인 줄 알았죠. 고니라고 하는 건데 얘가 정액 주머니래요. 예.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맛있었다고? 오히려 좋았다고? 더 먹어준다고? 좋다. 바로 먹어줄게. 예전에 한창 동태탕 빠졌을 때는 진짜 많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맛있었나? 맥켈란 30년산 무료 나눔 조건. 맥켈란이라고 엄청 뭐 대단한 위스키인가 봐요. 30년산 정말 아끼는 건데 30년산 맥켈란을 정리할까 합니다. 팔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요. 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분에게 이 술을 드리고 싶고 그분께서 그렇게 꼭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소중하게 다뤘던 맥켈란 30년 구하기 힘들겠죠. 택배로 배송을 안 보내드릴 거예요. 직접 만나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끼던 거라 그냥 휙 보내기가 사실 좀 그래요. 나이에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중후반
네, 뭐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 간도 건강하고 술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너무 어려도 좀 그렇고요. 너무 많으시면 젊은 분께 양보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이를 그렇게 제한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술을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상의 신호가 올 수 있어요. 밤새도록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밥도 안 먹고 그러거든요. 몸이 약하신 분, 뭐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도 없고 최근에 2년간 복용하신 약이나 수술 경험도 최근에 없으신 분, 그런 건강하신 분에게 제가 드릴까 합니다. 네 번째, 담배 피면서 술 먹고 몸 상하고 그랬던 적이 많으니까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그 컨셉이네. BTS 지민이 건보료 체납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바쁘면 안 낼 수가 있을까? 이거 그냥 자동적으로 해놓으면 될 텐데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갖고 2천만 원가량이 밀렸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압류당했대,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고.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뒤늦게 체납 및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뭐 사실 그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건보료를 밀릴 순 없지. 소속사의 실수일 수도 있지. 요금 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욕할 필요는 없어. 2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가 차량 26대를 뽀개버렸대. 20대가 미친 새끼, 인생 그냥 하지 가고 싶나? 개도라이 새끼 미쳤네. 이거 좀 페라리랑 포르쉐랑 뭐 엄청날 텐데 왜 저랬대? 창문이랑 박살 내놓고 저 왜 저랬어? 범행 동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대. 수십 대를 파손해버렸다는데? 와, 이게 도라이다. 왜 그랬을까? 코인 물려서? 야, 씨. 라이더와 딸배의 차이. 내가 전에도 보여줬잖아.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 바이크 방송할 때 많이 보셨죠? 예. 이게 바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미스테리 하시나요? 몰라요? 일본의 화가자? 와, 역시 일본은 이 손재주 장인 정신이 정말 뛰어나다니까. 야, 한 땀 한 땀 손으로 이렇게 빚어내고 호박을 만든 거야? 너무 이쁘다. 화가자래, 화가자. 보는 재미도 있겠다, 이거는. 너무 이쁘다. 되게 잘 만들었다. 야, 이야, 너무 이쁘다. 잎사귀에 떨어지고 있는 이 이슬을 표현한 거야? 이야, 진짜 일본 이런 거 난 너무 부러운 것 같아.
멋있다. 저게 우리나라 기술을 다 뺏어간 거라고? 아 진짜?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